I thought it will be funny, but now I realize it's too, like, how to say, 긴장. You keep thinking that, oh, I'm scared, I'm scared. We have to, I already.또 다음 작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리아 화가입니다. 현재 5인조 다국적 걸그룹 액신의 래퍼라고 하는데요. 다국적 걸그룹 액신의 래퍼라고 하는데요. 뮤지션이면서 또 화가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엑신이라는 아이돌 그룹에 활동하고 있는 아리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게 너무 관심 많아서 지금도 지금 시간만이 없지만 있을 때 항상 스트레스 릴처럼 그림 저는 페인트보다는 펜으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작품의 제목은 레이벨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만다라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만달라 아트랑 젠장구도 같이 섞어서 했었어요. 저는 인도에 있을 때 만달라는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보고 좋아했고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기회 있어서 제 컬처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만달라를 이렇게 유세했어요. 근데 사실 만달라는 만달라가 본질이에요. 그 라가 소유고,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안에서의 자신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다는 깨우침입니다. 이게 만달라가. 근데 우리 그 작가님은 만달라에 대한 속성은 잘 피력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거리감이 있네요. 네. 저는 그림 되게 깊게 딥하게 공부 같은 거 안 해봤으니까 그냥 보고 좋아했으니까 했었어요. 만달라의 원은 순환이에요. 네, 시간의 순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순환은 인간 산과 맞닿으면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이치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같은 등선에 놓여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그것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디렉터님. 일단 뭐 걸그룹 멤버로서 또 예술가로서 그 자신의 작업을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더 중요하기도 하고 만달라에 대한 뭐 작품에 대한 집중력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 자화상에서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그 정직하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후원하고 싶습니다. 와우. 예 저는 후원하고 싶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